뭐 그런 과목 성격은 이미 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, 이제 문제풀이반은 진행을 일단 이게 한 600문제 정도 됩니다. 이 교재를 가지고 할 거고요. 문제풀이 이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30회 정도, 그것도 한 30회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문제들이 뭐 설문을 이제 바꿔가면서 좀 나와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도 한 30년 정도 시험을 봐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집대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뭐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좀 스피디하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그 다시 훑고 하는데 뭐 특별히 다른 교재를 보시는 것보다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설문들을 문제를 같이 보면서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뭐 넓히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뭐좀 좁혀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행은 그냥 쭉 순서대로 할 거고요. 한 시간에 이제 1회에 그한30 내지 40문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한 560문제인데 그중에서 이제 일부 문제들은 조금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뭐 아주 썩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조금 외진되어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코멘트만 드리고 넘어가고 나머지 내용들 뭐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그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설문도 문제를 같이 요약해서 그 진행할 때 눈으로 빨리 보시고 뭐 그때 푸시면서 그 설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복습 내용입니다. 충분히 뭐 커버가 되니까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합니다. 충분하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보시면 되겠고요. 그 20페이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총론 부분의 부동산 서술 부분이고 대표 유형 문제로 나오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전부 다 다루겠습니다. 이 부동산학 부분은 좀 이렇게 뭐좀 추상적이고 약간 그 모호한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. 맞는 걸 고르는 거고요.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학이 뭐 조합적인 뭐 학문이다, 실용적인 학문이다, 뭐 그런 얘기고 맞는 거죠. 근데 여기 종합응용자연과학이다. 자연과학은 아니죠. 예.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뭐 문제가 좀 뭐, 꼬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설문이.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뭐 이런 설문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또 가끔 나옵니다. 저희 시험에도. 두 번째 설문은 부동산학은 뭐 이런저런 내용인데 순수과학이다. 뭐 순수과학이라는 말도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순수한 말, 자연과학 이런 말이 틀린 거고.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 원칙은 거래 활동에 있어서 최유 유형의 원칙을 뭐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. 이건 참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거래 활동에 있어서 능률성까지는 맞는데 능률성하고 최유 유형하고는 조금 연결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능률성, 최유 유형은 뭐 능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용도의 다양성이라든가 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밑에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뭐 참고하시고요. 요세 번째 설문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이 정도 나오면 좀 모호한 것 같고요. 네 번째는 부동산학과 관련된 기술, 경제적, 법률적 개념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복합적이다. 뭐 이런 취지의 정의가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. 네 번째가 정답이고요. 다섯 번째 설문은 부동산학은 사람과 뭐 부동산 관계가 연구 과제인데 대상인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고정적이다. 뭐 고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. 계속 변화한다. 뭐 이게 키워드죠. 그래서 틀렸고요. 첫 번째 요 대표 유형 문제는 그냥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나 뭐 성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. 1번 문제. 틀린 걸 고르는 거고요. 여기서도 1, 2, 3, 4번은 뭐 내용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다섯 번째가 정답인데 뭐 좋은 설문은 아닙니다.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접근 방법 중에서 뭐 종합적인 접근 방법은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고 뭐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능에서 출발한다.
특별히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은데, 이제 그 이게 종합적인 한 접근 방법이나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뭐 정답은 돼 있는데, 저는 뭐 1번 문제는 그냥 건너뛰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안 다루려고 하고요. 2번도 그 혼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, 2번도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라서 건너뛰겠습니다. 3번 문제 어떤 거 하겠습니다. 2번도 뭐 1번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서 3번 문제 보시면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수업 중에 다루는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커버 안 해드리는 문제는 그 복습할 내용이나 그 설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복습을 뭐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읽어본다고 해도 특별히 도움되거나 그러지 않고 뭐 오히려 혼선만 초래할 수 있어서 뭐 건너뛰는 부분이 있고요. 3번 문제 보시면요. 부동산 정책을 대표하는 원리를 이제 고르는 거죠. 분양가 상한제, 임대료 상한제, 요즘 뭐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그다음 지역지구제, 이걸 가지고 밑에 이제 키워드들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. 일단 분양가 상한제, 임대료 상한제 이런 거 하면 뭐 개발이익에 좀그 불로소득이라든가 투기적인 이런 거를 이제 억제하는 차원의 문제가 좀 있고요.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하고 연결되겠죠.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순서대로 아마 뭐 해야 될것 같은데, 첫 번째가 능률성이나 효율성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지어내는 거죠. 안전성도 아닌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경제성하고 형평성 있는 뭐 2번,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, 두 번째 거 보시면 용도 지역지구제 지정. 지역지구제 지정은 어떤 특정 구역을 정해서 여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. 네, 그다음에 개발하는 어떤 그 컨셉을 명확하게 정해서 지정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개발의 효율성 측면도 있고 합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또는 뭐그 부의 이제 난개발을 예방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키워드하고 연결되는 그 효율성 합리성 다 그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에서 이제 형평성인지 경제성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,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부분은 수익성보다는 뭐 투기 억제라든가 과열 방지 이런 쪽이니까 형평 사회적인 뭐그 부의 재배분 같은 재분배 같은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뭐 추구하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가 뭐 답으로 생각이 되고요. 4번 문제도 썩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건너가겠습니다. 5번 문제 보시면은요.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고르는 거고요. 1번부터 설문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념은 이제 시대 나라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. 뭐 맞는 말이고요.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지어야 되는 거고요. 두 번째,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해서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겠죠. 민간 부문에서는 수익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중시하겠죠. 그러니까 공정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겠죠. 세 번째, 형평성은 공공복리 우선의 원칙을 말하며 절대적인 사회재산 제도를 밑바탕으로 한다.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절대적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. 객관식 설문에서는 뭐100% 맞는 항상 언제나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나오면 일단 한번 의심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. 대부분 다.